지금 우리 4종 세트 다들 쓰고 계시죠? 네. 쓰니까 좋아요? 네. 더 설명할 거 없죠? 네. 뭐 써서 좋으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뭐가 작용을 해서 뭐 이래서 좋다 이거 다 몰라도 그냥 쓰고 좋으면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너도 써 그랬더니 그 사람도 써보니까 좋다고 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또 써보라고 권하고 이러면은 사업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오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많이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전달이 빨라요. 무슨 내용을 잔뜩 알고 있으면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야 나도 저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모양이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는 안 하고 공부만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빨리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 값싼 제품은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써보고 좋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야 써봐 진짜로 좋더라 뭐가 좋은데 하여간 써봐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먹힌다 하는 거예요. 자 자료 띄워주시고요. 이브닝 케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럼 이브닝 케어면 꼭 밤에만 써야 됩니까? 아침에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거를 모닝 케어 이거를 이브닝 케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이거를 또 아 이게 모닝 케어면은 저녁에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이브닝 케어가 그냥 이름이에요. 제품 이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아침에 쓰시고 싶으면 아침에 쓰고 저녁에 쓰고 싶으면 저녁에 쓰고 그런데 대개는 폼크렌징 언제 써요? 저녁에 쓰죠? 팩 언제 해요? 밤에 하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분도 있어요. 에이 오늘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 하루 종일 있는데 심심한데 팩이나 하고 오늘 오전에는 텔레비전이나 보자 그러고 아침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아침에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브닝 케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필링 젤을 매일 써야 되느냐 이러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매일 쓰는 분도 있대요. 또 어떤 분은 피부가 28일 주기니까 28일에 한 번만 쓰면 된다. 일본에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그렇게 배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피부라는 것이 각질층도 있고 표피층이 있고 진피층이 있고 기저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층이 있어가지고 이 유구층에서 이 피부세포가 자라나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데 28일 여성 생리 주기하고 같은 기간에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자 여기 각질이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그거 벗겨내주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났더니 이만큼이 다시 각질로 올라왔어. 그럼 또 일주일분 벗겨주라 이거예요. 또 이만큼이 각질로 올라왔어. 그럼 일주일분 벗겨주고 이만큼 올라왔으면 일주일분 벗겨주고 이렇게 일주일분 벗겨주고 이렇게 일주일마다 올라오는 각질을 제거해주면 되는데 어디서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28일 만에 올라오니까 28일에 한 번만 필링제를 써야 된다고. 그러면 요게 홀라당 다 올라온 다음에 이만큼 쌓인 다음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필링젤은. 그런데 나는 각질이 너무너무 두껍고 얼굴이 칙칙하다. 그러는 분들은 특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이 각질이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28일 만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35일, 40일 만에 떨어지면은 이제 피부가 이 각질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각질이 많이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두 번 정도 이렇게 써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8일 만에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한 20일 만에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표피층이 얇아가지고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굳이 하실 필요가 없고 하시더라도 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약하게 살짝 그리고 시간도 빨리 해서 싹 씻어내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링젤은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팩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팩도 매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별 문제 없으면 매일 하셔도 돼요. 또 시간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르는 데까지 해서 한 대개는 한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길게 잡으면은 1시간 정도.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벗길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벗기시는 게 좋아요. 위에서 아래로 벗기면은 그나마 중력 때문에 처져 있는데 더 처지게 끌어내릴 수가 있으니까 벗길 때만은 위쪽으로 이렇게 벗겨주시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그 기간은 팩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팩을 하고 그냥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팩을 하고 주무셨더니 아침에 어떻게 벗겨져 있더라. 알아서 지가 뭐 다른 팩은 원래 하시고 주무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이런 이 경화성 이 굳어지는 이런 팩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이내에 반드시 벗겨내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저희 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르고 계속 주무시는 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더 좋아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사용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1시간 정도 해주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런데 내가 좀 팩의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뭐 한두 시간 좀 더 뒀다. 또 내 피부는 워낙 튼튼해가지고 웬만큼 해서는 뭐,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면은 뭐 충분하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예민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시간을 좀 지켜주시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기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두 번 해가지고 난리 나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딥 클렌징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매일 쓰시는 거죠. 봄 클렌저하고 딥 클렌징 같은 경우. 그런데 딥 클렌징은 색조 화장을 하시는 경우 BB크림이나 선크림이나 그 다음에 메이크업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것을 바르는 경우에는 매일 해주시면 되고요. 내가 그런 이제 화장을 하지 않은 경우는 꼭 매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 우리 4종 세트만 비비크림 안 쓰고 5종만 이렇게 쓰신다고 하면은 딥 클렌징을 매일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매일 해주셔도 좋기는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유분이 들어있는 그런 성분은 이제 이 딥 클렌징으로 지워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뾰루지가 많이 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딥 클렌징을 써주셔도 매일 써주셔도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색조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쓰시되 그냥 나는 집에 있으면서 오늘은 그냥 기초 5종만 발랐다 그러면은 굳이 딥 클렌징까지는 안 하고 그냥 폼 클렌저로만 이렇게 씻으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해서 써주시면 좋겠고요. 톰미 이브닝 케어 4종 세트인데요. 딥 클렌징입니다. 모공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인삼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 녹차 추출물이 피부를 화사하게 하고 당근 추출물과 이 초산 토코페롤이 클렌징과 영양 공급을 동시합니다. 이 초산 토코페롤이 이 피부의 각질을 녹여내는 그런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죽어 있는 세포에 대해서만 작용을 하는데 이 각질이 싹 벗겨지고 나면은 자기 피부를 만져보면은 피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딥 클렌징은 모공 깊이까지 이런 노폐물들을 녹여내는 그런 작용이 있다. 그런데 이 주 원료들이 전부 다 이런 인삼, 은행잎, 녹차, 당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천연 원료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예, 다음 폼 클렌징. 차원이 다른 보습 클렌징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세하고 적은 양의 양으로 풍부한 거품을 낼 수가 있어요. 이 폼 클렌징 같은 경우 저희 거는 아주 조금만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그 폼 클렌징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푹 짜면은 처음에 좀 뻑뻑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손바닥에 대고 싹 누르면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거품을 넣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조를 할 때 이런 제조 탱크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속 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지테이터가 이렇게 이제 교반기입니다. 교반기. 이런 교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휘휘 저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고속 모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고속 모터가 이제 교반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젓다 보면은 원료를 이만큼 넣어가지고 저어도 이게 원래 비누죠. 비누 성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거품으로 가득 찹니다. 이게 그러면서 뻑뻑해져요. 계란 같은 경우 계란을 바가지에다 깨가지고 놔두면은 쭉쭉 흘러내린대. 그걸 거품기로 막 거품을 내면 어때요? 양이 부음해지면서 쏟아도 안 쏟아지죠. 예, 더 뻑뻑한 것 같아요. 그게 거품을 에어를 로딩을 시키는 거예요. 거품을 내면 그러니까 이렇게 거품이 잔뜩 차 있을 때 이거를 튜브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이게 더 뻑뻑하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짜서 써보면은 뻑뻑한 것 같은데 손바닥으로 팍 누르면은 별게 없고 얼굴에 이렇게 비누칠을 해보면은 이따만큼 길게 손바닥에 짰는데도 얼굴에 이렇게 비누칠을 해보면은 별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거품을 다 빼요. 여기다가 이제 진공 펌프를 걸어가지고 이 백큐 펌프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다 빼냅니다. 쭉 빼내면은 이게 거품이 쭉 빠지면서 이렇게 솔리드 상태가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튜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폼 클렌저를 써보면은 손바닥에 조금만 묻혀가지고 써도 온 얼굴을 다 씻었는데도 남아. 제 얼굴이 제법 큰데도 남아. 네. 그래서 이제 앞판까지 씻어도 뒷판까지 씻는 거는 조금 부족한데 앞판까지 씻는 것은 조금만 손바닥에 짜가지고 씻어도 다 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폼 클렌저도 어떻게 이 충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 우리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쉬워요. 자 거품 상태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짜서 보면요 더 뻑뻑하게 느낌이 든다니까요. 짜서 딱 손바닥에 받는 느낌은 오 뻑뻑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에어로딩 돼가지고 마치 그 계란 거품 막 이렇게 놓으면 뻑뻑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거품을 다 빼잖아요. 그러면은 계란 맞게 놓은 것처럼 더 흐름성이 좋아요. 솔리드 상태가 되면서 에어가 다 빠지면은. 그런데 이거를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튜브 안에다가 실제로 저 에어가 들어있는 상태로 집어넣으면은 3분의 1이나 5분의 1만 집어넣어도 이 안에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거품을 다 빼요. 그렇게 해서 솔리드 상태로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짜서 써도 굉장히 마디다 하는 겁니다. 마디다. 해프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품을. 또 이런 얘기는요. 제가 콜마이다 이렇게 하라, SBT다 이렇게 하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콜마라는 회사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제품을 짜보면은 아, 에어를 다 빼고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만난 거예요. 정말 정직한 회사, 정직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를 만났는데 그 파트너인 저도 정직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주는. 그러니까 콜마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잠깐 동안이지만 화장품 공장에 공장장을 해봤어요. 이런 비누 설비를 하고 실험 생산을 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공 펌프 걸어가지고 이걸 빼보기도 하고 뺄 때 이게 막 빨려 나와가지고 펌프 다 버려가지고 다시 해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뽑을 때 이게 막 잘못하면 같이 빨려 나와버려요. 이게 진공 펌프로 해가지고 뽑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건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해 가면서 이거를 하나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그리잖아요. 그렇죠? 요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공장에 가도들 몰라요. 봐도 그 안에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왜? 이걸 만들어 봤거든. 이런 솔비를. 그리고 이거를 진공 펌프를 걸어 가지고 뽑아 보고 그런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제품을 딱 보면은 이게 에어가 로딩된 상태로 제품이 나온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백춤으로 뽑아 가지고 솔리드 상태로 나온 건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처음에 보고 솔리드 상태로 만들었구나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개발하기 전에 비교를 하느라고 온 동네 폼크렌저는 다 사다가 이제 제가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파는 거, 수입업체에서 가져다가 비싸게 파는 거,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2,000원, 3,000원에 파는 거 있어요. 바구니에 담아놓고. 폼크렌저가 화장품 할인 코너 있죠? 거기 가면은 바구니에 다 이게 담겨 있어. 그럼 거기 뭐 3,000원 막 해가지고 이렇게 묶음으로 3개 묶어가지고 뭐 5,000원 막 파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싸니까. 싼 것 중에서 우리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갖다가 전부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3,000원짜리 파는 것은요, 100%가 짜면은 5분의 1도 안 들었어. 실제로 거품을 잔뜩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솔리드 상태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자료. 아토미 필링 젤, 자극 없이 각질 제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윌로우박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윌로우박이라는 게 버드나무 껍질 이 추출물을 얘기하는데 살리신산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게 살균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의 원료로도 쓰여요. 이 살리신산 자체를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이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해서 만든 그런 그 약이 바로 이 아스피린이라는 겁니다. 이 윌로우박이 여기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일드하게 각질을 제거해 주면서 우수한 보습 효과가 있어서 항상 피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벗겨내는데요. 때처럼 이렇게 밀려 나오죠. 예. 그런데 그게 전부 각질은 아니에요.
그게 전부 각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굳어지면서 그 제품 자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액상 상태가 고형화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넣어놓으면은 이거를 물리적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서 그거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업체는요, 전에 온몸 때뱉게 내는 업체 있었죠. 있었죠? TV 홈쇼핑에 막 때렸죠? 발 같은 거 막, 때가 막, 응? 뭉실뭉실 막, 응? 나온다고 하면서 했던, 그거 다 때 아니거든요? 다 때 아니고, 제품을 발라놓으면은, 제품 자체가 굳어져가지고, 그게 벗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가 계속 그걸 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 나쁜 놈들 지네는 알 건데 개발한 놈은 알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장사하는 사람은 모른다 치더라도 그 개발한 놈은 알 건데 저 나쁜 놈들 저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 제품도 이걸 밀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각질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자체가 굳어지면서 그게 이제 이 각질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수세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전부 각질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거를 정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계속 써보세요. 100번을 써도 계속 나와요. 그럼 각질이 막 그렇게 막 계속 벗겨지면 피부가 견디겠어요, 그게? 우리 제품도 100번 써도요, 100번 계속 나와요. 왜? 제품 자체 내에 굳어지는 성분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수세미 역할을 해서 이거를 벗겨내기 때문에 그거를 집어넣는데 그 자체가 전부 각질이 아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정직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질이 거기에 씻겨서 나오는 것은 맞아요. 여기 보면은 이 필링 성분하고 이 아톰미 필링 젤 입자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아톰미 피로우페 옥 파우더 자수정 가루가 들어 있어서 피부를 생기 있게 해준다. 이 옥과 자수정 가루는 열을 받으면은 이 근적외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장이 긴 적외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열을 받더라도 이게 파장이 길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까지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열이 전달이 되면은 혈관들이 열리죠. 혈관이 열리면서 피부에 많은 산소와 영양분들을 공급해줘서 탱탱하게 생기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피로프 팩에는 이 옥 파우더하고 자수정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모공을 조여주고 처진 피부를 당겨서 피부를 매끄럽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당기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쫙 당겨서 올려 붙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팩도 지금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는 막 당겨서 쫙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만 마스크팩은 또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스크팩이 일본 시장에는 그 마스크팩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 시장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보다는 일본 분들이 그 마스크팩을 워낙 좋아해요. 더구나 한국 마스크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한국 마스크팩을 많이 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팩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국에도 팔지만은 일본 시장에 많이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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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다고! 마디다는 해프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런 탱크가 있어요. 여기에 저속 모터와 고속 모터가 휘휘 저으면 거품이 일어나요. 우리는 여기 있는 거품을 2박 3일 동안 다 빼내요. 그러면 거품이 빠진 솔리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저희 폼 클렌저는 손바닥에 쪽
조금만 짜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면 얼굴을 다 씻었는데도 남아가지고 앞판까지 씻어도 남아. 헝클렌저만 그런 게 아니야. 샴푸도 그래.